콘텐츠는 이게 접근이 좀 어려워. 왜냐하면 제작사들이 주로 중소형 제작사잖아요. 예. 제작사 또 뭐 배급 업체 이렇게 예. 해가지고요. 콘텐츠 관련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콘텐츠는요 네. 일단 네.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네. CJ 계열의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리고 중앙 저기 중앙그룹의 콘텐츠의 중앙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개가 있고요. 예, 두 개 그 밑에 이제 각 이제 그때 별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런 그 뭐 중형 이런 제작사들 있죠. 네. 예, A스토리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뭐 킹덤 했던 뭐 A스토리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 근데 문제가 이제 네.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토론방 가다 보면 아 이제 뭐 넷플릭스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어디서 뭐가 뭐 거기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 하는데 네. 그게 좀 기대가 돼 그러면. 그런 걸 네이버가 됐건 어디 인터넷 다음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네. 뭐 당 기본적으로 뭐 개봉 예정 일자 나오고 뭐 예? 어디서 틀어주고 주연 배우 아까 말씀 뭐 하정 뭐 황정민 하정우 뭐 감독 나오지만 네. 그 밑에 보면 제작사도 나와요. 예, 예. 그걸 딱 그걸 보시고 그거를 주식 HTS에 딱 보시면 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영화 같은 것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 모르겠다 싶으면 그 영화 보면요. 좀만 더 자세히 보시면 거기 제작사 아니면 투자 배급사가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아 그러면 내가 이 드라마나 영화가 뭐 언제 개봉 예정인데 뭐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드라마 보면 대충 처음에 초기 반응이나 뭐 영화는 관객수로 나오고 초기 오죠. 딱 감이 오잖아요. 네. 아니면 주변에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좀 잘 아시는 분들 한두 명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어봐서 괜찮으면 그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네. 미리 조금 개봉하기 전이라도 네. 좀 많은 비중 아니냐 일부라도 좀 사두시면 소문 날 때 사면 좀 늦고 야, 솔직히 말해서 뭐 순이남도 그 전에도 수리남을 콘텐츠의 중앙에 만든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웬만한 분들. 근데 설마 했는데 네. 또 추석 때 잘 되니까 추석 끝나고 막 이렇게 오르는데 또 그때 또 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조금 이렇게 시장에 대한 좀 레이더를 켜놓으시고 서치하신 다음에 좀 매매하는 게 어떠신가? 좋은 그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굵직하게 대형 제작사인 미디어 뭐 배급도 하고 이런 CJ 계열의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 굵직하게 있고 예, 또 중앙 계열의 콘텐츠 중앙도 계열사들이 많다. 예. 두 개 탑2가 있고 예. 나머지 이 중소형사들은 건바이건으로 나오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가 좀 입소문이 난다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주연 배우가 누구고 스토리가 어떻게 돼 있고 제작사가 예,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예,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네. 자 콘텐츠 관련주 그렇게 봤고요. 그 제가 아까 그 DOE도 잠깐 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콘텐츠에서 플랫폼 관련주가 뭐가 있죠? 콘텐츠 플랫폼이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DOE 같은 경우가 이제 네. SM 엔터와 JYP 엔터가 이제 1대 2대 주주가 되어 네, 있고 네. 이제 팬클럽 서비스, K-POP 기반의 팬클럽 네. 서비스에서 거기 입점해 있는 게 이제 RBW나 뭐 그 FNC 엔터나 뭐 네. 예, 젤리피시 그런 데 있고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가 일단 예, 굳이 이런 콘텐츠 관련된 플랫폼이라 하면은 막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DOE 같은 경우가 이제 K-POP의 예. 확장과 거기 입점해 있는 아티스트들이 뭐 컴백이 됐건 또 신규 아이돌 데뷔하면 새로운 유료 가입자 영입되고 알프 올라가면 이렇게 같이 예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하이브 구조입니다. 같은 경우도 위버스 통해서 그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하이브가 좀 이제 주식 설명하기에서 좀 살짝 애매한 게 예. 기존 연예 매니지먼트 엔터도 있는데 예. 또 위버스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이브는 위버스가 계속 성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BTS의 매출 비중을 또 하이브 이 위버스가 좀 점점 마크업 메꿔주면서 네. 예, 하는 거죠 이제. 예. 콘텐츠 관련해서는 토픽을 제시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콘텐츠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말해서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네. 뭐 이게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뭐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가 또 나와도 이게 흥행하면 이렇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이거는 막 중장기적으로 막 뭐가 됐다고 솔직히 말씀 힘든데 전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강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의 중앙이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막 이 중소형사들은 1년에 한 자체 제작하는 게 두세 개
정도인데 여기는 1년에 열몇 개. 또 그것도 다 뭐 주요 우리나라 방송 채널 아니면은 그렇죠.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는 터진다. 네, 그 중에는 꼭, 예, 꼭 아까 보시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보면은 콘텐츠의 중앙이 지난번 했던 거거든요. 이런 예.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좀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의 중앙 이런 게 근데 전 굳이 하나 꼽자면 콘텐츠의 중앙이 좋은 게 콘텐츠의 중앙은 드라마도 있거든요. 근데 영화도 있습니다. 배급사도 있죠. 근데 이제 네. 아, 다들 아시는 게 영화관 이제 메가박스까지는 네. 아시는데 네. 물론 이제 메가박스도 코로나 동안 힘들었다가 이번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했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여기가 영화에 대한 투자 배급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정재 씨가 때마침 주연한 그 영화 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작 배급했고 그 전에 올해 처음으로 1,000만을 넘은 범죄도시 2 마동석 씨 한 거 그것도 콘텐츠의 중앙이 제작 배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배급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이런 시기에는 드라마와 영화 둘 다 좀 기대감이 있는 콘텐츠의 중앙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예, 있는데 편한데 물론 네네. 대중에 또 뭐 딴 데서 뭐 하나 터지면 맞아요. 뭐 상한가가 그런데 그건 제가 솔직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 콘텐츠 관련주들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된 기업 보고서 쓰신 것 가운데 탑코미디어하고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네. 탑코미디어라는 회사는 좀 생소한데요? 아, 일단 탑코미디어는 일단 네. 웹툰 회사인데 탑툰 있지 않습니까? 네. 탑툰이라는 그 이제 웹툰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특히 이제 탑툰 재팬 일본 거를 여기 탑코미디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툰 시장이 제일 큰 게 글로벌이 일본이고 그다음 한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과 한국이거든요. 네.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일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그렇게 일단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저도 이름이 생소해가지고 탑코미를 찾아서 옛날에 그 셋탑박스 하는 홈캐스트. 예. 그 이쪽을 사업을 인수한 그러니까 거, 네. 아마 예전에는 그 홈캐스트가 대주주였고, 네, 네. DR텍인가 해서 셋톱박스 하던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네.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아. 이제 셋톱박스는 점점 최소화하고 있고, 웹툰. 예, 웹툰 사업부를 하는데 주로 일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탑코미디어. 자이언트 스텝은 그. 예, 뭐 작년에 아주 핫했죠. 예,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로 분류되는 기업 아닌가요? 예, 근데,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일단 기본적으로 VFX 특수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기업인데 이제 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도 나름의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화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 구축을 네. 해서 올해는 아니고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좀 이것도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또 무엇보다 이건 제가 뒤에 메타버스에서 할 이야기인데 예, 예.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가 가장 화두가 이런 VR, AR 기기 있지 않습니까? 기기, 예.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할 때 또 이런 그 아. 예, 자이언트 스텝의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뒤쪽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저희가 이번 그 섹션에서는 네, 케인 콘텐츠 전성시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이게 뭐 한 번에 지나가는 바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떻게 케인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주를 선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